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명분도 통합 효과도 없다. 경향사설. 이 대표의 사면론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그 엄청난 국기문란을 저지르고도 지금껏 반성 한번 한적 없다.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이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17년형을 확정받은 뒤 반성은커녕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고 했다. 박 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는 옥중서신까지 냈다. 이런 전직 대통령들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용서하자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 이 대표가 기대하는 국민 통합의 효과도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 사회와 정치가 분열하는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서가 아니다. 진정 통합의 효과가 있으려면 시민들이 이들의 사면에 동의해야 한다. 여당 대표의 새해 첫 메시지. 이박 사면론. 부적절하다. 한겨레 사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 이후로 국민 통합을 든 것이다. 동의하기 어렵다. 두 전직 대통령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 죄값을 치르는 중이다. 사면을 받으려면 최소한 뼈아픈 반성과 진솔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한 번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다 14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 박전 대통령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감옥에서 현실 정치에 개입했다.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 국민 통합이 된다는 논리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각이다. 국민들의 상식과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론 분열을 부를 수 있다. 지금 국민 통합이 절실한 분야는 따로 있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 집권 여당 대표라면 새해 첫 메시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구상과 계획을 밝혔어야 했다. 한겨레 사설.